귀여운 강아지. 안녕하십니까? 디딤돌 방송국의 다니 기자입니다. 어린이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 친구를 만나러 나와 있는데요. 과연 최고의 인기 스타는 누구일까요? 멍! 멍멍! 안녕하세요. 최고의 인기 스타 강아지입니다. 멍멍! 아, 강아지! 개, 아기, 강아지 씨군요. 우와, 정말 귀엽습니다.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친구들을 대신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귀염둥이 강아지 씨는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멍멍!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바둑이 방울입니다. 음악 큐! 디딤돌! 우와, 진짜 신나는 노래네요. 그럼 혹시 강아지 씨, 노래를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멍멍, 그럼 물론이죠. 다들 저보고 우리 동네 최고의 가수라고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우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노래 시작!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잘 돌린다. 학교 길에 마중 나와서 반갑다고 꼬리치며 따라온다.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잘 돌린다. 우와, 귀염둥이 강아지 씨 정말 노래도 귀엽게 잘 부르시네요. 그럼 다음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귀염둥이 강아지 씨는 언제 기분이 가장 좋은가요? 멍멍! 전 산책 갈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시원한 바람도 불고 향긋한 꽃향기도 맡고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강아지와 함께하는 산책에 흠뻑 빠져보세요. 디딤돌!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군요. 뭐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주로 기분 좋은 일이 많죠. 그렇군요. 그럼 강아지 씨는 기분이 좋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멍멍! 꼬리로 표시합니다. 꼬리로요? 과연 꼬리로 어떻게 표시하는 걸까요? 함께 보시죠. 디딤돌!
어, 꿀이다. 얼굴은 안 보이고 꼬리만 보이네. 길이도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이렇게 꼬리가 있지. 춤추는 건가? 저 강아지는 더 빨리 흔드네. 왜 저렇게 흔들지? 글쎄. 좋아서 그러나? 그렇지! 강아지들이 꼬리를 빠르게 흔드는 건 아주 아주 좋다는 뜻이야. 정말이네. 내가 그렇게 좋아. 디딤돌! 아,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꼬리를 흔드는 거군요. 강아지 씨, 오늘 저와의 인터뷰 어떠셨습니까? 멍멍! 살랑살랑살랑 살랑살랑살랑 살랑살랑살랑. 오! 강아지 씨가 꼬리를 마구마구 흔드네요. 이건 기분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강아지 씨를 인터뷰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최고의 인기 스타 강아지 씨와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비딤돌 방송국의 다니 기자였습니다.